오늘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에 나와봤습니다. 수산물이 시세가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새우? 새우 키로에 2만원이요. 요거는 한 박에서 넣어놓은 거예요? 키로로 팔아요, 사장님. 이것도? 네. 이건 얼마예요? 한 키로. 요거는 자연산 참치 키로 만원. 키로에 만원. 그 지금 1키로 되나요? 그게? 훨씬 넘어요. 아, 넘어요? 네. 이거 개불은요? 개불은 4마리 만원. 4마리에 만원? 네. 와, 좀 그러네. 쭈꾸미 아래기도 있고. 쭈꾸미. 아, 이거는 뭐예요? 킹크랩. 킹크랩, 이건 키로당 얼마예요? 키로당 7만원. 키로당 7만원? 네. 우리 요건 어떻게 해요? 가격은 만원, 만원이야. 저, 이것도? 네. 작은데? 네. 어, 이거는 얼마씩 하나요? 5만5천원이요. 이거? 하나에? 요거는 만원 하나요? 예, 만원. 이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3만원. 예? 3만원. 3만원? 네. 요거는 방어만 하는 거고. 아, 방어. 요거는 광어하고 방어하고 연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아, 그래서 3만원? 네, 요거는 방어만 있는 거고. 야, 여기 젓갈 종류도 엄청나게 많네요. 새우 1kg 2만원이네. 장어가 하나에 얼마예요? 요거요? 2만원에 가져가세요. 요 문어는? 요거 문어는 이거 키로 500짜리 25,000원. 키로 500? 예. 이거는 뭐예요? 얘가 세두 개예요. 키로에 얼마라고요? 25,000원. 키로. 아, 키로 25,000원? 네. 와, 장어다, 장어. 아, 궁장면에. 궁장면은 옛날로 치면 안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할 거다. 궁장면은 와, 이렇게 잡아놨더니, 이거. 궁장면은 가격이 어떻냐, 한 2만원씩 하는가 봐. 근데 이건 얼마씩이에요? 요거는 3만원이요. 예? 네. 이게 3만원씩이 한다고? 아, 요거는 만원이고요. 요거는 3만원. 대방어예요, 요거는. 네, 요거는 3만원. 야, 얘 살았는 거 봐. 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얘 살아서 움직이는 거 봐. 네. 아, 와, 너. 우리 또 네? 세 분이 어디서 한 마리 다 드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도 3만원이에요? 요거는 35,000원이에요. 모두. 와, 우리 동해안보다 서해안이 훨씬 더 비싸다. 주문 좀 갔더니 정말 싸게 팔던데. 알았어. 한 바퀴 빙 돌아볼게요. 여기는 이거 어떻게 파나요? 네, 요거는 한 속풀이에 3만원이에요. 한 속풀이에? 네. 200에서 야, 싱싱하다. 싱싱하기는. 아, 예, 알았습니다. 한소코리아 3만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팔아요? 만원, 만오천원, 2만원. 아, 저게 만원, 만오천, 2만원. 아, 사이즈가 딱 있네. 그 문진네 그 갔을 때보다 훨씬 비싸다, 이거. 아니, 그간 이런 거는, 이거는 뭐예요? 검은 거는? 요거요? 예. 양식 다금바리. 다금바리, 저건 어떻게 해요? 양식. 키로에 얼마? 키로에 8만원. 어, 이거, 양식이라도 좀 꽤 가나. 자연산이면 100만원이에요. 그냥 한 마리 그냥 100만원 이렇게 가요. 놀래미는? 놀래미 키로에 4만원. 이건 뭐예요? 이건 강도다리. 강도다리, 예. 제 것이네? 예, 예. 자연산 도다리 그쪽에 있고. 아유, 자연산 필요 없어. 이거는 어떻게 파나요? 35,000원. 35,000원? 요거는 전부 굴은, 굴이 많네요. 굴, 요거는 만원씩 한답니다. 궁평항도 엄청나게 크네요. 해센터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짱어? 짱어는 3만원. 1kg에? 네. 키로도 잘 드릴게요. 이게 곰장어예요? 예. 곰장어는 어떻게 팔아요? 5만원이 키로에. 야, 곰장어 그렇게 비싸요? 아, 신에서 저기 뭐야, 3마리 5만원 받는디? 그것도 냉동? 이건 살아있는 거. 야, 이건 까만 건 뭐예요? 도다리. 강도다리? 예. 도다리 샘꼬치, 놀래미. 1kg 얼마씩? 3만원. 무조건 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뭐예요? 35,000원. 이건 뭐예요? 제주도 찰강어.
이건 키로에 3만 5천 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 비싸네. 이걸 몇 키로 나가요? 이런 거 한 2키로? 2키로? 싼 거 없네. 이건 싼 거 뭐니? 살도 맛이 없어. 7만 원 정도가. 그럼 한 마리 한 7만 원 가까이 간다는 예, 이야기네? 예, 그죠? 예. 찰광어. 아, 찰광어. 아, 광어도 틀려. 완전히 틀리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광어예요. 그래갖고 많이 있지가 않아요. 있는 집만 몇 집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거 굉장히 살지고 식감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거는? 5만 5천 원, 키로요. 그럼 이게 1키로 넘나요? 하나요? 3키로 넘고. 3키로 넘어? 네. 이거는? 대개는 7만 원. 1키로에? 네. 이거 몇 키로 돼요? 이거는 1.5키로? 1.5키로. 한 10만 원 가까이 되겠네? 네. 한 마리 10만 원. 여기는 회도 사장님. 이건 뭐예요? 이거 광어. 광어? 예, 광어. 광어는 키로당 얼마? 2만 5천 원. 저거는? 참돔, 참돔 내가 2만 5천 원 드릴게요. 참돔도 키로에 2만 5천 원. 예. 이거는? 어떤 거? 이건 뭐예요? 숭어. 숭어? 숭어. 예, 이거는 밀치라고. 밀치. 참숭어. 예, 그거 2만 5천 원. 이거는 방어? 방어. 그러면 그냥 양으로 가시려면 광어로 가시는 게 양이 많이 나와요. 키로 2만 5천 원. 지금 맛있는 게 어떤 거예요? 맛있는 거는 대광어. 그게? 네. 저거 한 접시에 3만 원. 아, 잡아놓은 거라서는.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사장님. 그거 살아있는 거. 뭐, 잡아있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근데 네. 그런데 너무 비싸다. 사장님. 양이 너무 적어. 이거. 이게 1키로 넘어요. 이게 쫙 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3만원이면 저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1kg 넘어요. 이건 얼마 한다고? 요거는 3만 5천원 모금. 요거는 만원. 자, 요거 1kg 500이 다 됐는데 그냥 1kg 400으로 드릴게요. 얼마나? 자, 계산해 드릴게요. 키로에 2만 5천원이니까 1.4kg 곱하기 2만 5천원. 얘가 3만 5천원. 한 마리들 탕탕해 드려요? 그러면 습기 제가 드리면서 겉에 같이 나갈게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 많이 있네요. 아, 궁평항에 사람들이 꽤 많이 그래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오늘 궁평항에서 또 온 해 낙지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꼼지락꼼지락 합니다.